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토마토의 감각발달 홈테라피 프로그램으로 위클리 감각이라고 명칭 지어진 감각발달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요 내용들 숙지를 잘 하시고 집에서 이루어질 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클리 감각은 프로그램의 그 목표 및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 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닥터토마토의 위클리 감각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학습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 발달은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초기 프로그램 감각 발달과 인지 발달, 학습 발달에 이르기까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그 특징은 부모님이 치료사가 되어서 진행되는 가정 내 홈테라피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치료를 한다 해서 이제 홈테라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개 정도의 워크시트, 즉 엄마가 아이하고 어떠한 감각놀이를 갖다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의 과제를 워크시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안내하는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즉 치료사는 아이한테 맞는 그 과제를 갖다가 감각 발달 과제를 갖다 제시해 주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코칭을 해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엄마가 착실하게 하루에 20, 30분씩 진행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꾸준히 반복되는 걸 통해서 아이가 감각적으로 발달하고 인지 발달과 학습 발달 그리고 사회성 발달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되면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의 감각 이상 평가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자, 요 내용에 기초해서 아동의 상태에 맞는 워크시트를 제공합니다. 즉 아동의 발달 상태와 아동의 감각 이상 상태에 맞는 워크시트를 갖다 제공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 부모가 직접 이제 진행을 하죠.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변화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치료사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리면 다시 다음번 업그레이드된 워크시트 과제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일주일 단위로 반복이 되면서 두 달에 한 번씩 아동의 발달 진척도를 갖다 평가 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달 사이에 아이가 그 각각 발달 단계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달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뭔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식의 프로그램을 갖다 권유하게 될 거고요. 요 두 달 사이에 적절한 변화가 나타나면 아주 만족스러운 목표를 통해서 종국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닥터토마토의 그 위클리 그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위클리 감각에 대한 안내지만 위클리 감각부터 출발해서 위클리 인지 그리고 위클리 학습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클리 감각은 사회성 발달과 함께 감각 발달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데요. 요거는 만 3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 발달 정도 수준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위클리 인지는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인지 발달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고 만 5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수준을 대상으로 하고요. 위클리 학습은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학습 발달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게 되면 됩니다. 대상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위클리 감각 오늘 이거 진행할 경우는 언어 발달의 지연을 동반한 사회성 장애를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언어 지연과 사회성 장애가 발달 지연이 같이 있는 경우예요. 이거 대략 프로그램은 1년에서 1년 반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클리 인지는 대상은 언어 발달은 이루어진 상태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위클리 감각을 통해서 언어 발달까지 이루고 난 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언어는 되지만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지적장애, ADHD를 보이는 아동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위클리 학습 같은 경우는 공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학습장애나 업무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학습장애 성인이나 작업장애가 있는 성인의 ADHD, 조용한 ADHD 이런 걸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클리 감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한 1년 동안 위클리 감각을 마스터한 이후에 나머지 또 1년 더는 위클리 인지까지 하시면 되게 무리 없이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 경과를 하면 아동이 일반 아동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데까지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시면 될 겁니다. 자, 위클리 감각의 치료 목표와 참여 대상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전체적인 구성들을 아셨으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할 위클리 감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위클리 감각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의 목표는 전국적 목표는 이거예요. 언어를 이용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실행력을 갖춘다. 이게 말이 복잡한데 말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사회활동을 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용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즉 언어를 이용해서 부모와 친구와 간단한 대화 의사교환을 해내는 사회성 발달 수준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일반 아동을 생각하면 36개월 수준의 사회성 발달을 1차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6개월 수준의 언어를 이용한 사회성 상호작용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인지 발달과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의 가장 베이스는 이 시기에는 감각 처리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흔히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즉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감성지수가 실은 지능지수를 발달시키는 어떤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EQ보다 더 중요한 게 SQ다. 즉 뭐냐 센서. 감각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감각 지수가 발달해야 감정 지수도 풍부해지고요. 감정 지수가 풍부해야 지능 지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우리가 전국에는 학습 발달, 인지 발달을 갖다가 목표로 하지만 왜 이 연령대에는 언어 발달 이전에는 감각 발달을 위주로 해서 사회성 발달을 시켜야 되냐? 이 SQ, EQ, IQ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위클리 감각은 감각 발달을 통해서 정상 언어를 사용하는 정상적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어요. 목표를 합니다. 말로 대화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면 이 목표의 프로그램이 끝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치료 대상자는 그러므로 사회성 발달과 언어 발달 수준이 36개월 미만인 아동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네? 사회성 발달 수준과 언어 발달이 거기서 지연이 나타나는 아이동이죠. 대상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가장 전형적일 거고요. 지적 장애 아동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도 되고요. 언어 발달 지연, 커뮤니케이션 장애 발달 지연 아동,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 아동과 같이 발달 지연이 나타나는 언어 발달의 지연이 나타나는 사회성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에 다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장애나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돌이나 두돌된 3세 미만의 정상 발달 중인 아동에서도 두뇌 발달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더 많은 감각적 자극을 주면 아이동의 두뇌 발달, 인지 발달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위클리 감각이 사회성 발달이나 언어 발달을 할 때 흔히 권고되는 감통, 감각통합과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닥터토마토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좋은 감통은 엄마표 감통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길게 한 20분짜리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압축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회성 발달을 방해하는 감각 이상 패턴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에도 모두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각 이상은 감각의 집중과 선별 처리에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동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물을 본다는 거죠.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을 위주로 감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사물을 위주로 정보 처리를 하면서 사람 중심의 정보 처리 능력이 손상이 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또 문제가 되는 이런 이유로 해서 눈맞춤을 못한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할 능력과 동력이 발전을 안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래야 사람에 대해서 감각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감각 정보를 갖다 세밀하고 세분화되도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회성 장애나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애들은 이러한 감각의 세분화와 정밀화에도 실패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에 대한 다양한 감각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는 어리버리한 상태로 보게 되고 사물을 볼 때는 몰입해서 집착해서 보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서 감각 처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감각을 처리하는 능력이 손상이 가서 사회성 장애와 언어 장애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회성 장애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감각 장애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성의 감통 치료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 중심의 감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지 못합니다. 사실상 운동감각, 평형감각 중심의 치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구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사람 중심의 감각 정보 처리에는 발달은 실패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다양한 감각 정보 경험도 부재하죠. 그러면서 사회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왜냐면 이 감각적인 사물을 이용해서 감각 경험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데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통잉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살려내되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과 언어 발달로 감통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감각 발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감각 발달 치료를 위클리 감각에서 어떻게 강화해서 이룰 것이냐면 사람 중심의 감각 집중과 선별 처리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즉 사물과 놀기보다는 사람과 놀이가 즐겁다고 하는 감각 경험을 갖다 강화시킬 거예요. 사람과 놀이가 즐겁다는 감각적 경험을 갖다 강화시킬 때 아동은 사람을 중심으로 감각을 사람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하는 다양한 감각 경험을 강화시키면서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시각 처리하거나 청각 처리할 때 훨씬 더 세밀하고 정밀한 감각 처리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증가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이런 논의로 해서 사람 중심의 감각 발달에 가장 좋은 감각 제공자는 엄마와 아빠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클리 감각은 엄마표 감각 놀이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겁니다. 자, 사물하고 감각하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감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물을 다양하게 경험하기보다는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물에 대한 감각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감각 정보를 갖다가 충분히 숙성시킨 이후에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래서 사람 중심의 감각 발달 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감각 발달 치료만이 아동의 자폐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감각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오래된 임상 경험에 의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위클리 감각의 발달 6가지 단계 기본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 발달 치료를 갖다가 하실 텐데요. 위클리 감각은. 무조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서부터 감각이 발달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정상아동으로 되는지 그 발달의 경로, 경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6가지 발달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닥터 토마토 영상 중에 자폐성 장애 아동이 정상아동으로 되는 6가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안내한 한 20분짜리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6가지 발달 단계가 있어요. 제가 눈맞춤 섹션, 행동모방 단계, 지시수행 단계, 비언어적 의사소통 단계, 요구어 단계, 언어소통 단계죠. 제가 이걸 1, 2, 3, 4, 5, 6 단계라 하지 않고 1, 2 단계, 3-1 단계, 3-2 단계, 4 단계, 5 단계로 구별해 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닥터 그린스판의 플로타임의 발달 단계에 연관해서 이렇게 단계를 구별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아동이 요 단계를 통해서 정상아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위클리 감각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 수준까지 발달되도록 끌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달할 것이냐? 첫 번째, 눈맞춤 발달 단계, 두 번째, 행동모방 단계, 세 번째, 지시수행 단계, 네 번째, 비언어적 의사소통 단계, 다섯 번째, 요구어 단계, 여섯 번째, 언어소통 발달 단계. 이렇게 여섯 가지 발달 단계를 거쳐서 아이가 정상아동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회성 발달 장애에 있는 아동은 발달 단계가 뒤죽박죽이에요. 1단계가 굉장히 성숙돼 있고 점점 낮은 단계, 약해져야 되는데 1, 2단계는 없이 3단계만 있는 아이도 있고요. 3단계 없이 4단계가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발달 상태를 평가해서요. 발달의 집중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줄 겁니다. 이게 1단계부터 6가지, 5단계까지가 차례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발달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각각이 몇 퍼센트 정도의 발달평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차곡차곡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 마지막 6가지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어느 단계에서 발달해 있는지 잘 아시고, 치료에 임하셔야 지겹지 않고 목표를,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 방식이 부모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인데요. 자, 위클리아 감각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동을 사회성 발달 치료를 하면서 쌓여진 노하우를 집약해서 대략 아동이 경험해야 될 감각까지가 400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00여 가지의 워크시트, 감각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해서 한 1년 동안 제공될 거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에 맞게 대략 50에서 70가지의 감각과제를 가정 내에서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 400개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의 특성 맞게 저희들이 감각과제를 제공이 될 텐데, 이 감각과제를 400개 중에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원리는 요 6가지 원리에서 제공돼요. 첫째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감각 놀이 과제가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감각 놀이를 갖다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동의 감각 특성을 고려해서 취약한 감각을 개선시키도록 배려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 놀이 과제는 다양한 경험이 지속 확장되도록 할 겁니다. 자, 한 가지 감각만 계속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갖다 경험할수록 아동의 감각 처리 능력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다 확장시킬 거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어떠한 감각 놀이 과제 등에는 최소 2주 이상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안정적으로 체화가 가능할 거예요. 조금 지겹더라도 2주까지는 지속을 시킬 겁니다. 다섯 번째, 손쉬운 감각과제를 갖다 위주로 해서 즐겁게 할 건데요. 도전적인 과제도 일부 결합시킬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확장적으로, 감각을 확장적으로 습득해 갈수 있어요. 자, 여섯째, 감각과제는 놀이로 즐겁게 수행을 유도해야 되지만 도전적인 과제는 힘들어도 경험을 시켜야만 감각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이가 싫은 감각도 자꾸 조금씩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전적 과제는. 그러면 싫은 과제도, 감각도, 예를 들면 촉감 거부가 있을 경우도 부드럽게 그 감각작용을 갖다 반복해주면 촉감 거부가 완화가 되면서 애가 정상적으로 감각이 확장되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인 감각은 도전적 과제가 돼서 어렵지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워크시트를 갖다 수행할 때 부모님이 갖춰야 될 태도는요. 이게 꼭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감각놀이는 어찌 보면 하나만 보면 굉장히 우스울 수 있어요. 그냥 하나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걸 해갖고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꼭 이해하실 거는 간단한 감각놀이가 쌓여서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가 오랫동안 깨닫고 경험한 겁니다.
감각적인 안정과 변화가 사회성 발달로 이어진다는 이 확신을 부모님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 뭐가 새로운 것, 부모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뭔가 경험 못한 거, 막 속된 말로 쌈박한 거, 이상한 거, 막 이러한 그 경험을 했을 때 특별한 걸 해야 아이가 특별하게 발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찌 보면 일상적인 감각을 갖다가 계속 변화를 주면서 경험을 갖다 반복시킬 때 아이한테 태산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간단한 듯 쉽지만 쉬운 듯 쉽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감각 워크시트를 드릴 겁니다. 이걸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태산 같은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아이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표정과 음성 조절이 필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놀이화시켜서 할 것인가. 주어지는 감각치료 갖다 숙제를 하듯이 애한테 들이밀어서만 안 돼요. 엄마가 아이가 놀이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엄마가 아이가 또 사랑 넘치고 애교 넘치는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정말 연기자이자 친구적인 관계로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표정과 음성, 되게 과장된 표정, 그 다음에 오버스러운 음성과 액션으로 아이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즐거움을 유도하면서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한테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위클리 감각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이 프로그램은 아이의 뇌 면역 치료와 결합이 돼서 제공이 될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굳센 결심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1년 끝내고 나면 위클리 인지까지 마저 1년 정도 더 하시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큰 무리 없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